경부선의 KTX는 10여 분의 한 대꼴인데 반해 호남선과 전라선은 서너 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육상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전북의 교통현실 취재했습니다.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하위권입니다. 수학 B과목이 최하위였고 영어와 국어 A과목도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서남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이 당초 약속한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서남대 퇴출까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도 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덕분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비교해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날씨를 만끽하겠는데요. 출근하실 때는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전북권 공항 건설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전북의 육상교통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교통망이 KTX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전북은 KTX 인프라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전북 육상교통 문제를 연속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부선에 비해 크게 뒤처진 호남선, 전라선 철도의 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강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개통된 경부선 KTX 동대구역. 매표소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떠나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플랫폼에서는 고속열차가 수시로 드나들며 많은 승객들을 쏟아냅니다. 이곳 동대구역에서는 이처럼 KTX가 15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열차 간격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경부선 승객들이 꼽는 KTX의 최대 장점입니다. 열차 간격 짧고요. 뭐 서울 가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게 편하죠. 출퇴근하는데도 그렇고 뭐 출장 다니는 비즈니스맨들한테도 그냥 큰 도움이 되고. 반면 지난해 개통된 KTX 익산역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배차 간격이 보통 1시간이나 되다 보니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열차를 놓치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특히 주말에는 자리마저 부족하다 보니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인데도 좌석이 없고 특히 금요일 날은 입석 자체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가려고 한 것이 보통 서너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 허다해요. 호남선과 경부선은 고속열차 운행 횟수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합니다. 왕복을 기준으로 경부선은 최고 139회인데 반해 호남선은 48회, 전라선은 20회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객도 경부선은 일평균 13만 4천 명이지만 호남선은 2만 6천 명, 전라선은 9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 편성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편성을 횟수를 늘리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횟수를 줄여서 넣어야 돼요. 저희가 보유 편성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KTX를 통해 비교한 호남 전라선과 경부선의 차이는 70, 80년대 두 지역 간 개발의 격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B 유형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북 도내 학생들의 유형별 표준 점수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과목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시험을 치르는 국어 B와 수학 A에 그쳤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B의 성적은 전국 평균 표준 점수인 98.7점보다 9점가량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도내 학생들의 수학 B 성적의 저조가 이번에도 다시 나타난 겁니다. 국어 A와 영어 과목의 성적도 좋지 않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과목별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포함한 학생의 비율이 시도별 평균을 넘긴 과목은 국어 A와 수학 A에 그쳤습니다. 꼴찌를 기록한 수학 B 외에 도내 수험생들의 과목별 표준 점수는 6위에서 10위까지 중위권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올해 1.4분기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전체 유출 인구 3,014명 가운데 96%인 2,906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보다 1,9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주와 완주, 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20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힘겨운 현실을 전주문화방송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전주시가 이 폐지수거 노인들을 위해 건강관리와 생계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계를 위해 위험한 길거리로 나선 노인들. 폐지수입 노인들의 한 달 벌이는 고작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가 생활은커녕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사는 노인이 전주시에만 200명이 넘습니다. 부서갖고 하루 한 몇천 원씩 굴어. 굴어도 해야지. 뭐 대학교 한 번씩 가면 약값이 뭐 엄청 나 자식 있다고 그렇다도 아니고요. 전주시가 이 폐지수거 노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NH농협은행 전주 완주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민간기관과 협약을 맺고 일정액을 후원받아 노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 17명의 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10달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안전교육과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몇 달, 1년 하고 끝날 길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하는 끝까지 가야 될 아주 먼 길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수거 노인들을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인데 한계도 지적됩니다. 예산을 직접 배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폐지 노인들을 보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빈곤 노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의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연금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더구나 전주시 외에 도내 대부분 시군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린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도매상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5년간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경찰이 병원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60살 박모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년간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확인된 제약사는 29곳, 도매상은 6곳으로 리베이트는 1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이사장이 그 도매상의 실질 대표로서 헌 행위를 저희는 잘 모르죠. 리베이트를 받는 데는 차명으로 설립한 약품 도매상을 이용했습니다. 약사법상 본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약회사가 할인된 금액으로 도매상에 의약품을 넘기고 도매상과 병원은 정상 거래를 해서 남은 이윤이 비자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뒷돈보다 더 안정적이고 간단한 변종 리베이트 수법이었습니다. 18억 원을 횡령한 금액을 카드값, 보험료 등 개인 부채로 상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박 이사장과 월급 사장 역할을 한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전달자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국 29개의 제약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현대가 심판 매수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심판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현대 스카우터 A씨와 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쯤 심판 두 명에게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편 전북현대는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위원들과 환경단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한 행태를 지속해온 옥 씨를 퇴출시켜야 한다며 옥 씨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정치권에는 화학제품의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으며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도 옥 씨 제품의 사용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남원 서남대학교 정상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우선협상 대상자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기여자 지위를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컨소시엄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가 조금 미뤄지고 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남학원에서 명지병원에 공물 보냅니다. 이제 8월까지 못 찾으면 10일 날 자동 해촉하고 12일 날 우리 이사회에서 공고하겠다 이렇게. 서남대는 명지의료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12일에 새로운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재정기여자를 찾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 출연 계획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기여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계속된 정부 재정 지원 제한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대학평가에서 또 한 차례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어려운 대학들은 퇴출을 시키겠다는데 마지막까지는 다른 사립대하고 통폐합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 기여자를 찾아 정상화를 모색해온 서남대가 퇴출 위기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한 사립대 교수들이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 모 사립대는 정부 사업에 응모해 국가과제 연구비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교수 두 명을 해임이나 정직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연구원 인건비와 출장비 등을 부풀리거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감영 복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옛 전라북도청사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약 2개월간 진행될 발굴 조사는 선화당과 관풍각, 내야, 내산문 등 전라감영 핵심 건축물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 전라감영 건물의 유구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옛 도청사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조선시대 건물 3동의 유구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용도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진안군이 고령 농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벼 육모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52억 원을 들여 섬진강 상습 침수 지역 네 곳의 정비를 추진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17%나 되는 진안군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노인 단가 상승과 적기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고령 농민에게는 원하는 품종의 육묘를 모내기 날짜에 맞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판 한 상자는 가격이 3,500원인데 고령 농민은 한 상자당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진안군은 올해 2억 6,500만 원을 들여 440 농가에 7만 5천 상자를 지원합니다. 물못자리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옷자리 비용 절감과 벼 품질 관리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국비 52억 원의 배수 개선 사업비를 확보해 대강면 사성리와 방동리 등 4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배수로 3km와 배수문 5개소, 복토 5헥타를 정비해 총 82헥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기대됩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알리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인데 완주군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읍시가 올해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태인 두지와 백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합니다. 두 곳의 보건진료소 신축에는 모두 8억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시 관내 43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국내 국악인 등용문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집니다. 학생 전국대회는 28일 9개 분야 예선을 거쳐 29일 경기전에서 본선을 치르고 성인부 전국대회는 29일 판소리 명창 등 10개 분야 예선을 통과한 결선 진출자들이 30일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본선을 진행합니다.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조직위는 올해는 일부 분야 경연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리는 등 참가자들이 기량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멜버른 빅토리와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최강희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를 제압해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1차전에서는 전북현대는 멜버른과 1대1로 비겨 이번 경기에서 이기거나 득점 없이 비기면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35살 최모 씨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전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당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차량 100여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던 남원 평화의 집 사건에 대해 재단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은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소속 복지시설의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께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폭행에 대해 경찰 수사 이후 사과에 나서 뒷북 조치에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군산 수성동의 한 상점에서 여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14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달아난 45살 신모 씨를 어제 정오쯤 서울 마포구의 한 버스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식품위생특별단속 결과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전주시가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업소와 영업장 무단 확장 업소가 각각 한 곳씩 적발됐으며 조리기구가 청결하지 못한 업소 두 곳도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위반 업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속중학교 설립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사법대생들의 원활한 실습 등을 위해 공립중학교 한 곳을 4대 부속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운영이나 지도, 감독, 교사에 대한 인사권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105개로 전체 위원 수 1,548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371명, 24.2%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음헌에서 박건삼 시인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닷새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주의 과거와 현재 경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합니다. 전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내일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무당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로 설명하는 전시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3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오늘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내 인생의 책을 주제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 돌잔치 페어가 모레부터 29일까지 롯데백화점 하늘공원에서 열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제2회 정보통신분야 자격검정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